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록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일부 적용이 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근로자랑 사용자가 한 부씩 작성을 해서 서로 교부하는 이런 교부 의무까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로계약서에는 뭐 임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주휴일이라든지 아니면 소정 근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런 필수 기재 사항들을 기재해야 되는 건가요? 네. 계약서 상에 기재해야 되는 필수 기재 사항은 동일해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연차 휴가에 대한 적용 의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가 규정은 기재를 하되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뭐 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이 정도 수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정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수준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임금 대상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19일부터 적용이 예정이 되어 있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어요. 이것도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재는 임금명세서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근로시간, 연장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이런 것 자체가 이제 5인 미만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다 기본급으로만 해가지고 지급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임금명세서 관련된 규정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 휴일근로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그리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한 수준도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은 2010년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 계산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2012년 이전에 입사하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요.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발생된 퇴직금의 50%만 지급을 하시면 되고요.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로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상은 적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주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상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상을 지급해야 된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반드시 필요한데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는 제한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해고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고를 자유롭게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절차는 좀 준수를 해야 되거든요.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휴게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4시간 근로를 하면 30분씩 휴게를 부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근로시간 도중에 주셔야 되고요. 휴게시간 동안에는 별다른 제한을 하시면 안 돼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모성보호와 관련된 뭐 육아휴직,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뭐 출산 전휴가 등에 관련된 것들은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실 이런 모성보호 관련 제도는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사실 남녀고용평등법에도 같이 얽혀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남녀고용평등법 자체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모성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5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과연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이 되느냐 이러한 부분인데요. 관공서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민간기업에 확대 적용이 돼가지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